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무대 조명이 해바라기로 변해 있지 못할 로맨틱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반짝이는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눈부신 무대 위 준호와 유나는 실력파 아티스트일 뿐만 아니라 고된 예술의 장막 뒤에 숨은 창작자이기도 하다. 공연의 완성도를 돋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로맨틱한 러브스토리의 배경이 되는 복잡하고 의미 있는 빛의 세계로 여러분을 깊숙이 안내할 것입니다. 창작 영혼인 준호와 유나는 무대를 빛과 애정이 피어나는 해바라기 정원으로 만들었다. 반짝이는 불빛 뒤에 감춰진 비밀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함께 알아보세요. 예술과 함께하는 감성과 친밀감이 가득한 신나는 경험을 선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비하인드 스토리의 로맨틱한 아름다움으로 마음을 녹일 다채롭고 감성적인 여행을 준비하세요. 무대 조명이 스탠드를 밝히는 것은 물론 반짝이는 예술의 순간에서만 찾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에 빠져드는 준호와 유나의 멋진 세계에 빠져보세요. 미술. 오늘 우리는 공연 예술과 낭만미가 만나 무대 조명이 해바라기가 되는 세계로 발을 들여놓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음악, 조명, 대본에 관한 것이 아니라 두 명의 뛰어난 아티스트 준호와 유나가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비하인드 러브 스토리에 관한 것입니다. 빛이 변할 때 모든 공연은 이야기이고 무대 조명은 예술의 언어입니다. 준호와 유나의 모습에는 무대 조명이 빛을 발할 뿐만 아니라 생생한 그림체로 분위기를 따뜻하고 로맨틱하게 만들어준다. 사랑과 싱그러움의 상징인 해바라기를 빛과 색으로 섬세하게 재현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예술과 감성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여행입니다. 비하인드 스토리, 예술이 사랑을 만났을 때 로맨틱한 이야기는 무대 위에서 뿐만 아니라 비하인드 순간에도 스며들어 있다. 실력 있는 아티스트이자 뛰어난 크리에이터인 준호와 유나는 예술 공간을 빛과 감동이 만나는 로맨틱한 세계로 변화시켰습니다. 조명 뒤의 순간, 신나는 연습 세션, 창의적인 회의, 의미 있는 대본 등 모두 멋진 비하인드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준호와 유나는 예술가일 뿐만 아니라 인생과 예술의 그림 속에 핑크빛 구름을 만들어가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감정을 찾는 여행. 이 여정에서 우리는 단지 먼 구경꾼이 아닌 준호와 유나가 전하는 감정을 직접 경험하고 깊이 느끼는 사람들이다. 해바라기와 같은 무대 조명은 관객을 밝게 비출 뿐만 아니라 공연팀 전체에게 영적인 격려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예술과 사랑의 얽힘. 백스테이지 공간은 예술을 창조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예술과 사랑의 교차점을 보여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부드러운 빛은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야기의 중심으로 데려가는 가벼운 발걸음이기도 합니다. 준호와 유나는 창의력과 헌신으로 무대 위의 순간을 무대 뒤의 예술 그림 속 해바라기가 피어나듯 달콤한 추억으로 만들었습니다. 빛의 비밀. 무대 조명은 장식 도구일 뿐만 아니라 모든 뛰어난 공연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준호와 유나는 빛의 힘을 활용해 무대 위의 모든 발걸음이 관객의 영혼 속으로 여행을 떠나는 매혹적인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술이 삶을 만날 때 결국 이 로맨틱한 이야기는 무대 위의 예술뿐만 아니라 예술가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도 다루고 있다. 준호와 유나는 헌신적인 조각가로서 전 세계 관객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가장 섬세한 감정을 일깨우는 명작을 만들어냈다. 유망한 미래. 마지막으로 준호와 유나의 무대와 백스테이지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밝은 빛은 계속해서 빛날 것이며 그들의 창의성에 대한 사랑은 계속해서 예술 세계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갈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피어나는 해바라기처럼 준호와 유나는 앞으로도 시청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따뜻하게 해줄 것을 약속한다. 무대 커튼에서 서로 만나러 오세요. 이미 준호와 유나의 반짝이는 세계에 푹 빠져 계시다면 계속해서 무대 위에서 함께 해주세요. 재능 있는 두 아티스트의 매혹적인 콜라보레이션이 만들어내는 놀라움과 새로운 발견, 그리고 끝없는 감동에 빠져들기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로맨틱하고 창의적인 여행.
준호와 유나의 화려한 백스테이지 모험은 단순히 스포트라이트와 사랑에 관한 이야기 그 이상입니다. 가장 놀라운 해바라기를 만들기 위해 예술과 삶이 만나는 창의적인 여행입니다. 빛과 사랑이 결합되어 있지 못할 로맨스와 창의성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호, 깊은 마음 전하다. 2024 콘서트에 와준 유나 고마워요. 화려하고 감동적인 콘서트에서 실력 파티스트 준호는 뛰어난 퍼포먼스를 선보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등장으로 관객들과 진솔하고 따뜻한 애정을 나눴다. 존경하는 동료 유나. 고급스러운 음악의 밤. 2024년 준호의 콘서트는 단순한 음악적 이벤트가 아닌 진정한 예술을 향유하는 여정이다. 관객들은 이 아티스트의 흥분과 열정을 목격했으며 이는 쇼를 품격 있는 음악적 경험으로 만들었습니다. 유나에게 보내는 깊은 감정. 방송 말미 준호는 유나의 등장에 대해 기쁨과 감동을 숨기지 않았다. 유나는 반짝이는 무대 조명과 함께 귀한 시간을 내어 저와 관객들과 함께 기쁨을 나눠주신 유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예술가 지원과 연대. 준호는 유나에게 동료로서 고마움을 표하는 것은 물론 연예계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가족이고 함께 무대에 서면 모든 것이 더욱 특별해진다고 말했다. 아티스트 커넥션의 아름다움. 마지막으로 준호는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번 아티스트 인연이 앞으로도 연예계를 더욱 다양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무리했다. 우리는 마음으로 예술을 만들고 이 마음이 뭉치면 기적을 만들 수 있다. 고 말해 관객들을 기쁘게 했다. 유나는 열정과 존경심으로 답했다. 이에 유나는 훈훈함과 고마움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예술가로서 가장 좋은 점은 동료들과 함께 즐기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이라고 말해 강당 전체를 행복한 미소로 만들었다. 특별한 유대. 유나 역시 이번 인연에 대해 특별한 감사를 표했다. 그녀는 아티스트 간뿐만 아니라 팬 커뮤니티 간 연결고리를 쌓아가고 있다. 여 기억에 남는 순간을 함께 경험하며 행복함을 드러냈다. 음악과 예술적인 사랑의 조화. 준호와 유나는 음악과 예술적인 사랑이 어우러져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감성적인 예술 작품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유나는 이런 콘서트는 예술의 힘과 예술이 우리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확실히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미래에 대한 희망. 유나는 콘서트 말미에도 앞으로의 좋은 인연을 기원하는 인사도 잊지 않았다.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추억을 쌓고 기쁨을 나누길 바란다. 고 말하며 연예계 발전과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열었다. 특별한 밤, 해피엔딩. 깊은 감사와 진심 어린 애정으로 준호와 유나는 함께 특별한 밤을 보내며 시청자들의 마음에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다. 진정성과 사랑으로 표현된 감성과 예술성은 두 뛰어난 예술가의 경력에 아름답고 새로운 장을 만들어냅니다.